비가 그치고 오늘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부터 다시 동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내륙에서는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영서에서는 내일 낮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1cm 안팎으로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위성 사진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동과 남부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서울 10도, 춘천은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0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아침에 8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광주가 16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아침부터, 남해상에서는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